언니뷰 구독 알림. 5만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뷰 아트토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언니뷰입니다. 부다덕입니다. 네. 야, 나 이건 우리가 아는 거잖아. I wanna play the game. 아, 영어 좀 하시네요. 네. 영화 소우 그거 봤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소우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었나 봐요? 해외에서도 인기 많았죠. 아, 지금 시리즈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아...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원만 봤어요, 원만. 사실. 원도 좀 재밌었는데 좀 불쾌했다고 할까? 되게 기분 나쁜 퍼즐 보는 느낌? 다 그랬어요, 영화는. 진짜 너무 셌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안 봤거든요. 네. 네. 지금 소개하는 베어브릭 소우 버전은 2006년도에 발매했어요. 오. 2006년도에 소우 2 개봉 기념판이거든요. 아, 이건 한번 다뤄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근데 보니까는 1이 저도 진짜 충격이었고 2도 그랬고 3도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더 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재밌었던 게 1 감독이 얼마 전에 아쿠아맨 찍었던 제임스 완이더라고요. 아, 그 형님이 사실 네임드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제임스 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한 중국계 감독들 중에 뭐 왕가위 감독, 오우상 감독 사실 다 접혔잖아. 그렇죠. 근데 제임스 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자리 잡았거든. 네, 완전 자리 잡았죠. 완전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2 개봉할 때 감독은 이제 데런 린 보우즈만이라고 해서 공포 전문으로 찍는 감독이더라고요. 뭐 도살장이나 테일즈 오브 할로윈이나 뭐 세인트 아가타나 뭐 이런 공포 영화들만 찍었던 감독이고 일단 재밌었던 게 666 단정판이에요. 666. 그 악마의 숫자. 아, 맞아요. 악마의 숫자. 악마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이건 또 너무 딥하니까. 악마의 살짝만 들어가 봐요. 그냥 보통 너무 딥 가지 말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베이스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바코드도 666이라 그래서 이제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고. 뭐 월드와이드 웹 그러니까 우리 www.도 666으로 키워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로 왕제 옛날에 로마 때로 돌아가면 이제 네로 왕제도 히브리어랑 뭐 이렇게 해석하면 666이고 아 그 네로도 악마다? 네 뭐 이제 아담과 이제 릴리스 같은 경우도 릴리스도 이제 사탄이랑 결혼해가지고 애 자식이 이제 666이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 그냥 많아요. 그 숫자에서 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우2 베어브릭도 666개? 네 666개 어디 완판이었나요? 그때는 되게 인기 많았어요. 아. 저한테는 약간 추억인 거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판매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재밌는 게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야광 버전이에요. 지금 보시면 헤드랑 손이 약간 재질이 달라 보이죠. 아 이거 판매되는 건 아니고 지금 레어바이블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 레어바이블로요. 네. 보관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2006년 발매된 네. 건데 지금 13년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엄청 13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많다. 나이 많아. 얘.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소우가 뜻하는 의미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명사로 또 소우가 그거더라고요. 톱. 그거 맞아. 저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랑 그 다음에 오프리랑 위월드라고 해서 이제 영리하고 놀랍고 막 섬뜩하고 약간 그런 거에 소우고 네 이니셜로 풀이한 거고 그 다음에 직소 퍼즐 할 때 직소 직소에 나오는 그 소우 그 스펠링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베스트 트랩 그러니까 제일 잔인하고 막 이랬던 트랩들이 인기 많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주인공 두 명이서 가둬져 있고 무게 저울이 있어요. 무게 저울이 무거운 쪽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살을 뜯으면서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보고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아니 일단 그 치밀한 구성에 사실 되게 놀랐고 근데 일단 반전도 되게 맞아 예. 아직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뭐 그 오래된 영화긴 한데 한 번쯤은 원까지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투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 괜찮아요? 투 나 볼까요? 그냥 다 세요. 그냥 다 아 다 세요? 시세나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해서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아 거래가 안 되나? 뭐 666개밖에 없으니까 기존 베어브릭보다는 확실히 적은 숫자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일단 없고 해외에서도 조금씩 있긴 한데 가격들이 너무 달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상태나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봐야 될까 아까 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데서 구매하시는 게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더 싸게 그 업데이트 된 곳도 있어요? 뭐 이베이 같은 데서 뭐 200불, 400불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상태는 너무, 모르니까. 네, 상태는 모르는 거고 사진은 뭐 다 똑같으니까. 지금 레어바이블렛에서는 지금 판매가가 60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중고나라에서 소우 리플렛 포스터 파는 사람.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거 있던 것처럼 약간 매니아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애호가는 있겠죠. 네. 당연히. 그랬으니까 계속 그 다음 편, 그 다음 편, 그렇겠죠. 지금 8개니까. 네.
아직 뭐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우 시리즈 에선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 베어그릭이? 네. 네. 왜 원이 더 대박이었는데 왜? 원 대박이었는데 그걸 예상은 못했겠죠. 상태가 13년이나 된 작품인데 엄청 보관이 잘 돼 있어요. 네, 지금. 되게 잘 돼 뭐 소위 말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생활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네. 뭐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요청드렸는데 아마 야광샷이 올라갈지 올라갈 거예요. 야광 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직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야광이 집에 딱 뒀을 때 진짜 불 끄면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무섭겠다. 근데 방에 놔두면 솔직히 불 딱 껐는데 야광 딱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가면 얼굴 가면 이거 딱 나오고. 그래서 뭐 할로윈이라 언제든지 맨날 제일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세발 자전거에 끌고 마스크 이런 거 하고. 저는 일단은 가격을 떠나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집에다 이런 거 제가 봤을 땐 무서워요. 분명히 이걸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온리뷰 아티토이 편 우리 소2 개봉 기념으로 나왔던 666개 한정 베어그릭을 만나봤는데 뭐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게임 오버. 다음 편을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